내가 이제 막 저 집에서 막 편집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네네네 책상이 너무 어지러워지더라고. 네네.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너무 지저분하길래 네 혼났어 우리 엄마한테. 책상 좀 치우고 살아라. 아이 미친 놈의 새끼. 에이그 안 꺼져. 새끼야. 에이그 썩은 놈. 야 그만 좀 주물러라 이 썩은 놈아. 아이고 물로 터지겠다. 아우 징그러. 비껴봐 이승식아 털 봐 털. 아유 조용히 좀 해. 짐승 털갈이야 내 놈 새끼야. 짐승 털갈이에. 아, 지금 몇 살인데 엄마한테 혼나실까. 근데 네.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네. 아이디어가 떠올랐지. 아 앞에다 막 이렇게 뭐를 막 걸 수도 있고 모니터도 네. 다 걸 수도 있고 네. 조명도 나오고 네. 하는 그 모든 책상에 네. 맞출 수 있는 네. 그런 키트를 내가 만들었어. 아 그러면 호장이님 이거 직접 다 설계하시고 하신 건가요? 와우. 내가 다 설계까지 다 하고 다 했다니까. 아, 내가 이거 일주일을 내가 설계를 한 사람이야. 아.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레이저 가공집에 맡겼지. 오. 아, 멋있어. 네. 어우 생각보다 네 많은 일이 났네. 오늘은 좀 뭔가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? 네. 응? 아직 못 만들어보진 않았는데 뭘 뽀대가 납니까? 이 만들어놓은 거 보면은 뭔가 틀리잖아. 여지까지 호작이가 아니라고. 아 예 그렇죠. 이게 예전에 캠핑 트레일러 했을 때 막 널브러져 있던 재료들하고 오늘 정리를 다 하셨네요. 그렇지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쓸 거라 칠해도 돈을 좀 드렸습니다. 라칸 쓰고 되게 비싼 거 이거. 골드 NC 아 여기 원산지가 쩌머니에요. 쩌머니 독일. 아 쩌머니 쩌머니 이 쩌머니 애들이 아주 얘네들이 기술이 좋단 말이야. 아, 기대가 됩니다 오늘. 그렇지. 네. 자, 오늘 이제 바로 만들어 보자고요. 네. 자기 호자기. 호장님 뭐 때문에 그러시죠? 응? 뭐 때문에 그러시죠? 아니 지금 설계를 잘못했나? 네. 얘네들 가공을 잘못해줬나? 안 맞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죽어야죠. 아 오늘 촬영은 끝인가요? 예고. 조만간에 올라갑니다. 다시 올게요. 개새끼야!